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19일 금요일부터 이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수시 모집에 지원했다가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수능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한 학생들 모두 실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정시 전략을 또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분위기도 좀 화사하게 바뀌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도 끝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능 성적 바탕으로 정시 집중 상담 해드릴 텐데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올해 수능 난이도 때문에 아마 걱정도 혼란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많은 점을 좀 확인하고 따진다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를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도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디바시죠. 한성여고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낙담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2월 추가 합격자 발표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조금 더 큰 틀에서 현명하게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의 제임스 본드십니다. 숭문 고등학교 진학팀장이신 윤태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많이 추운데요. 날씨만큼이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조금은 녹여가면서 앞으로를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시를 위해서 수능 성적을 분석하고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번 더 도전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약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저희가 따뜻함을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정시 방송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12월 22일 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는 전문대 정시 상담을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12월 7일 일요일 TBS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정보 설명회 및 1대1 무료 정시 상담을 개최했는데요.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는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 학생들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1대1 무료 정시 상담도 현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전 예약 접수는 이미 마감이 됐었고요. 또 현장에서 접수한 분들도 정말 많으셔서 시간을 연장할 정도로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공교육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앞으로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유익한 시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대입에 재도전하는 대입생 누나입니다. 아, 누나가 전화를 주셨어요? 아, 네. 네, 정말 좋은 누나입니다. 네. 아, 동생이 혹시 성적표 받고는 뭐라고 하던가요?
작년에도 재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번에 약간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분석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누나신데요. 네. 동생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번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아, 동생이 희망하는 정식 지원 대학에 대한 합격 가능성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 합격자는 얼마나 될지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학생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거든요. 네. 이제 누나께서 궁금하게 여기는 점들을 잘 연구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김영주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에 대해서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2.6등급, 6.9등급, 수학은 3.91등급, 영어는 4.38, 과학은 3.21, 평균 3.51 등급입니다. 네. 수능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A는 표준 점수 121에 3등급, 수학 B는 107점에 5등급, 영어는 100점에 5등급, 그리고 과학탐구는 과학탐구 중에서 화학 1은 55점에 4등급, 생명과학 1은 57점에 4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표준 점수 합계는 단순 합으로 440점이고요. 100분위는 248점입니다. 네. 학생의 지원 대학은요. 가구는 정시희망대학의 연세대 원주 자연과학부이고 나구는 충남대 수의학과, 다구는 인하대 물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계 졸업생이고요. 희망대학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적을 좀 분석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네. 우선 학생의 이제 학생부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수영과 평균이 3.51 등급입니다. 네, 학생을 보면은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이 2.69, 그 다음에 영어가 4.38로 영어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국어가 좋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시에서 이 학생의 수능 성적도 마찬가지여서 수능 성적도 역시 국어가 좋고 영어가 좀 좋지 않은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 이제 연이어서 수능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네 개 영역의 표준 점수 단순합은 440점이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의 단순합은 248점입니다. 근데 저희가 누적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산정을 해보면, 표준 점수가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예. 네. 네. 그럼 선생님 말씀으로 좀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요 성적대 학생들이 영역별 강약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선생님, 그럼 동점자들과 좀 비교를 좀 해봐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표준 점수 우선 440점 동점자 학생들의 각각 영역별 평균 점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국어 A형 같은 경우에는 7.5점이 높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국어를 좀 잘하고요, 좋네요. 학생이. 네. 예. 수학 B형 같은 경우에는 0.1점 모자라고 영어가 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11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과학탐구는 두 과목 합산해서 3.4점 정도 좋습니다. 100분위로 비교해 봤을 때는 역시 국어가 좀 14.2점이나 높고요. 수학은 0.7점 낮고 영어가 21점 정도가 낮고 과학은 6.3점 정도가 높은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네. 표준 점수로 봤을 때와 100분위와 네. 네, 그 동점대 학생들과 비교해서 추정을 해 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에 따라서 그 유불리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은 국어하고 과학탐구 영역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어하고 과학탐구 영역이 유리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영역별 유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영역별 조합을 봤을 때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과 과학은 두 과목입니다. 동 비율로 1:1:1:1로 반영하면 뭐 단순 합이니까 440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학생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고요. 네. 가장 좋은 조합은 탐구와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택 2를 하는 조합입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340.8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백분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세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조합이 좋은데 탐구 플러스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택2 하되 반영 비율이 이제
2:2:1로 반영하는 그런 그 조합이 학생에게는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아까 짚어주신 대로 영어 교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네네.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영어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네. 조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정시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가구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 원주 자연과학부입니다. 68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수능 90%와 학생부 10%를 반영하고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국어A, 수학B, 영어하고 과학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대략 2:3:2:2의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경쟁률을 봤을 때는 한 3.5:1 정도의 3점대 중반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 점수로는 저희가 한 462점 정도, 이건 그렇지만 예측입니다.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학생의 그러니까 연세대 원주 자연과학부의 그 전년도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수능 평균 등급은 한 작년 같은 경우에 3.29 등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의 성적은 수능 평균 등급이 4.25 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으로만 보더라도 학생이 좀 많이 불리하고요. 표준 점수로 봤을 때도 학생의 표준 점수는 영역별 반응치를 반영을 다 해서 438.7점이기 때문에 23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향 지원이 되겠고요. 나군입니다. 나군을 보면 충남대 수의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2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6명이었는데 2월 인원이 10명이 수시 2월 인원이죠. 들어와서 이제 36명이 됐고요. 전년도에도 올해도 2월 인원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수능 100% 반영하고 있고 표준 점수가 이제 지표인데요. 26명을 2월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21명에서 그래서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 학생의 성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표준 점수 503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학생의 표준 점수는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을 다 하더라도 산정하더라도 432점이고요. 그러면 71점 정도가 부족해서 과도 상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전년도의 그 수능 평균 점수를 보더라도 대학 환산 점수입니다. 환산 점수를 보더라도 최종 합을 봤을 때 190.7점인데 학생의 이제 성적을 대학 환산 점수로 환산을 해보면 162점입니다. 그래서 28.7점 정도 부족한 30점 부족한 환산 점수로도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도 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군의 인하대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도 1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능 100%로 인하대는 수능 100%로 반영하는 대학과 수능 70과 학생부 30으로 반영하는 군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명하고 8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작년 경쟁률은 4.13:1이고요. 저희는 이제 표준 점수를 한 483.3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학생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은 437.2점 정도가 돼서 한 46점이 부족해서 역시 과도 상향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희망 대학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 거의 좀 상향으로 나오고 있어서 추천 대학을 이따 설명을 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태영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졸업생인데 졸업생들은 이번에 정시 지원을 할 때 어떤 점을 염두를 해야 될지 또 우리 학생 자연계거든요. 자연학계 학생들은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예, 그 졸업생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도전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 위주의 지원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과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한 군에서의 안정 지원과 하나의 군에서 약간 도전을 하는 소신 지원을 좀 잘 조합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자연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학과를 생각하고 학과에 맞춰서 전공을 고려한 지원을 하는 게 더 먼저 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졸업생이냐고 조금 더 균형감 있는 지원을 하란 말씀 그리고 자연계니까 학과를 좀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 정시 지원할 때 합격을 하기 위한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한 세 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국어하고 과학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이제 높은 대학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영어가 이제 조금 부족하니까 네. 영어의 반영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아예 세 개 영역 정도를 반영하는 그래서 영어를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찾아봐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 탐구 중에서 학생이 생물원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학 탐구 영역 중에서 과학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이제 백분위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시 지원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럼 어떤 대학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시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면요. 가군에서는 적정 대학으로는 제가 강원대 물리학과 그다음에 안정권으로는 호서대 정보통신공학과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나군 같은 경우에는 적정 대학으로 순천향대 전자물리학과를 다군은 소신 지원인데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 전자전기공학과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군별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대학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이제 안정대학 호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조금 더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우선은 적정대학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의 추천대학으로 가군의 강원대 물리학과입니다. 학생이 이제 과학중점학교를 나왔고 해서 제가 그리고 물리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물리학과를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모집 인원은 8명이고요. 전년도에도 2월 인원이 있어서 13명 모집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77%에 학생부 23%를 백분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어 A, 수학 A, 수학은 이제 AB형 다 가능하고요. 영어하고 과학탐구 두 과목을 1대1대1대1로 반영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수학 B에 30%의 가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전년도 경쟁률은 3.23대1이었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예측학원대는 백분위가 244.1점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이제 학생의 성적은 백분위 248점이고요. 그래서 조금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전년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전년도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 3.4등급입니다. 이제 학생의 내신 등급은 4.57등급인데요. 그러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환산 점수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120점 만점에서 학생의 성적을 120점 만점으로 놓고 이제 환산점을 보면은 학생의 환산점은 110점 정도가 됩니다. 네. 또 이제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 평균 환산 점수는 이제 4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12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도합 520점일 때 331.77점인데 그렇게 보았을 때 학생은 378.08점이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조금 유리한 대학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전년도 합격 기준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올해는 많은 변동이 있어서 네네. 단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나군입니다. 순천향대 전자물리학과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능 100% 백분위로 반영하고 있고요. 탐구 두 과목 플러스 국어 AB나 수학 AB, 그 다음에 영어 중에서 택 2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에게 조금 유리한 조합이 되겠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4.71대1이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100분위 199점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요. 학생의 성적이 202점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지 않겠는가, 적정한 대학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시 다군입니다. 정시 다군을 보시면요. 정시 다군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전자전기공학과인데요. 모집 인원은 33명입니다. 수능 100%로 모집하고 있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도 역시 수비하고 과탐 두 과목 플러스 국어와 영어 중에서 택 1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동 비율로 33%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쟁률은 4.79대1이었고요. 추정학원대 표준점수는 한 340점 정도인데 학생의 표준점수도 한 340점 정도 되어서 조금 이제 적정 뭐랄까요 소신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설명을 다 들어봤는데요. 자, 누나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가요? 상담 들어보니까
예,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아, 워낙에 그 희망대학으로 제시를 했던 대학이 좀 상향이었어요. 지금 또 졸업생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것 같은데, 오늘 조언해 주신 내용들 참고로 해서 동생에게도 잘 전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염두에 둬 지원 전략을 짜되 국어와 수학이 각각 40%를 반영하고 탐구가 20%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는요, 국어 과탐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낮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대학, 그리고 과탐은 한 과목 반영이 유리한 것을 염두에 두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대학입니다. 다군에는 적정 수준으로 강원대 물리학과, 안정 수준으로 호서대 정보통신공학과, 나군에는 적정 수준으로 순천향대 전자물리학과, 다군에는 소신 수준으로 홍익대 세종 전자전기공학과입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